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제일또 TV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부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시겠지만요, 아마 이 방송에서 그런 호칭을 거의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는 하나 기독교 신자만 보는 최일도 TV 원치 않거든요.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자유와 평등과 박애정신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가 6학년을 이미 넘긴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아직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인 모임에 제가 자주 불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점 아주 저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만 허옇죠. 마음은 아직도 푸르고 푸른 청년이라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최일도 TV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남녀노소 빈부고 전신부고아를 막론하고 특별히 친구가 되고 싶고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소년들과 친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일도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서로서로 번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삶을 마음을 나눌 벗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번님에게 누가 제일 가깝냐고 물어보면 아마 가족을 떠올릴 텐데요. 물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가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혼밥적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홀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나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신의 소중함마저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애완견을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오죽이나 사람을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저럴까 싶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배신을 한다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 입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 배신으로 깨어진 마음을 치유해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다가 배신으로 입은 상처는 더욱 사랑하는 것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 조건이고 인간성이 그래요. 개는 개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개다운 거고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개처럼 사는 건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거든요. 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또 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거라는 고백과 깨달음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그려낸 늙은 현자의 모습은 사랑의 가장 높은 숭고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준과 깊이가 있는데요.
가장 사랑이 부족한 이는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에게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숭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라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누구든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톨스토이가 그린 노인, 현자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 제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도 TV가 도달하고자 애쓰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아마도 바로 지금 여기를 찾고 집중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번님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눈을 뜨고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번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요. 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모르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부터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지어자칼라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합니다. 감사합니다.